오케이.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어요? 아, 힘든 건 아닌데. 한입장 나가지고 맞나? 친구한테. 오케이. 자, 준호가, 늦게 오진 않았죠. 늦게 오지 않았어요, 전혀. 저, 준호가, 저거, 뭐야, 이제 클래스 카드 사용하는 방법 혹시 들어가서 사용해 봤어요? 아니, 안 해봤어요? 엄마가 예. 그때 그 선생님한테 배운 다음에 엄마가 압수했어요.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부했는 거 한번 살펴보고요. 나는 쓰는 방법 시간이 되면 알려줄게요. 일단 알파벳부터 한번 쭉 불러주세요. 알파벳 이름을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A 핑거 P P E 아 예, EPP. 얘 누군지 잘 모르겠다. 얘는 L이야, L. APPL, 그리고 M, I, 에. L,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APPLE. 혹시 얘가 뭐 모여서 어떤 소리 나든가 기억나요? 그렇지, 애플. 들어볼까요? 애플, 애플. 애플, 그러죠. 자, 그럼 얘가 왜 애플 소리 나는지 선생님이 가르쳐줄게요. 자, A는, 자, 영어하고 우리말 먼저 준호가 이제 영어를 뭐, 이제 처음 배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자, 먼저 영어하고 우리말이 뭐가 다른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은데, 우리말은, 한글은 정말 잘 만들어졌어. 한글이 정말 잘 졌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 와우, 준호 학교에서 잘 배웠는데? 잘 배운 학생이네. 저 모든 소리 다 표현할 수 있죠? 네, 사실은 지금은 쓰지 않는 옛날 글자까지 쓰면, 뭐, 아레아라든지, 뭐, 여린 히읗, 사이시옷, 이런 글자들도 있었어, 옛날에. 그것까지 다, 사이시옷, 여린 히읗, 뭐, 아레아, 이런 글자들도 있었어. 한자 아니야. 어떻게 생긴 한글이냐면, 지금은 안 쓰지만, 요렇게 생긴 시옷이 있었어. 이거 사이시옷이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히읗이 있었어. 여린 히읗. 그 다음에 아레아라는 게 있었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자, 이렇게 쓰면 이게 가가 되는 거였어. 이게 아거든요. 아는 안데 아레아란 아래에 쓰는 아라는 아레아 가 이러면 나 이렇게 되고요. 이러면 뭐 하가 되고요. 흐아 이렇게 되고요. 아, 이거 지금 시대에 나타나고 싶은데. 오. 아, 글씨 쓰기 귀찮은데. 가 이렇게 쓰는 게 아, 그리고 점만 딱딱 찍으면 되겠네, 그치? 근데 단점이 있어. 얘들은 잘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지. 자, 어쨌든 그렇고요. 이런 것까지 다 쓰면 모든 소리, 그렇지, 모든 소리 다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뭐 선생님이 생각하는 영어랑 비교했을 때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글자 하나가 소리 하나만 갖고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영어는 안 그래. 깜짝 놀랐어? 오케이. 영어는 글자 하나가 여러 개의 소리를 갖고 있기도 하고. 글자 둘이 합쳐서 소리 하나가 될 때도 있고, 막좀 그래. 처음에 그래서 좀 힘들어, 영어. 시작하기엔 좀 힘들어. 근데 그것만 끝나고 나면 쉬워져. 자, 그래서.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여기 너 친구들 있지? 친구들 선생님이랑 뭐 한, 뭐 5달, 6달 정도 공부하고 다 영어 잘 읽게 되었어. 아니, 근데 파닉스라고. 영어 방과후도 잘했는데 처음에는 뭐 할만한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단어를 하는데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 너무 아프다. 알았어. 선생님 도와줄게, 그래. 자, 계속 하다 보면 선생님이 똑같은 어떤 사람이 뭔가 하나를, 뭔가 선생님이 막 설명해주면 한번 듣고 기억이 나? 아, 당연하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은 또 똑같은 얘기를 5번까지는 해줄 거야. 똑같은 설명을. 근데 6번째 설명할 때부터 선생님 딱 맘때릴 거야. 알겠습니까? 정신 차이라고. 자, 오늘 준호한테 처음으로 A가 무슨 소리 내는지 가르쳐 줄 거야. 자, A는 네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 오케이.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에, 아, 어. A는 A, 에, 아, 어. 라는 소리를 내. 선생님이 이응은 안 써, 일부러. 자, 이것도 아지. 이것도 아잖아. 그리고 영어에는 이 이응이 없다고 생각해. 영어엔 이 이응이 없어. 오케이? 어. 에, 아, 어. 그렇지. A는 A, 에, 아, 어. 네 가지 소리를 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소리 날 때도 있는 거고, 이 소리 날 때도 있고. 어, A, 에, 아, 어. 오케이? 이게 다섯 번 하면 저도 당연히 기억날 거야. 다른 학생들 다 그랬으니까. 선생님. 네. A는 쓰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A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선생님이 이게 편해서 이렇게 쓰는데, 근데 A를 쓸 때 조심할, 이렇게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잘못 쓰면,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U처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지. A, 에. 그러니까 시작을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쪽. 오른쪽 끝에서. 아, 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A는 내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건 내 이름을 불러줘야, 내 이름을 불러줘. 첫 번째 소리는 항상 내 이름을 불러줘야.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소리들을 보고 대표 소리라 그래. 보통은 소리 세 개만 갖고 있어. 좀 이따 그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소리는 항상 힘 빠진 소리고, 힘 빠진 소리는 항상 어야. 잘 가? 대답하겠어. 아니, 어라는 소리가 힘이 센 소리인 것 같아. 힘이 약한 소리인 것 같아. 어가 힘이 되게 약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 어는 항상 마지막에 얘기해. 오케이. 자, 왜 이런 얘기하냐. 자, 아이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 아이는. 아이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대표 소리, 이. 힘 빠졌어. 어.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는 아이, 이, 어.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이. 지금은 사실은 모음 소리를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야. 모음 소리가 다 이래. 영어의 모음은 A, E, I, O, U가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설명하면 복잡하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 그렇습니까? 자, I는 I, E, O야. A는 A, E, A, O. 첫 소리는 항상 내 이름을 불러줘. 중간에 있는 소리는 얘가 갖고 있는 대표 소리. A의 대표 소리는 두 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소리가 네 개가 된 거야. 그 다음에 I도 그러니까 모든 글자 그러니까 모두 다 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헷갈리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이 있으니까 이도 가르쳐줄게. 자, 이도 소리 세 개 갖고 있어. 근데 이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그렇지. 그럼 이는 이, 에, 어. 아이는 아이, 이, 어. 에이는 에, 에, 아, 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A는 처음 가르쳐 준 거야. 이제 네 번 남았어. 알았어? A는 뭐다? A, E, A, O. 그 다음에 준호가 궁금해했었던 P가 내는 소리 가르쳐 줄게. A는 A.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 합쳐서 보니까 이게 F이었지. F. 그러면 여기서 A는 그렇지. 첫 번째 대표 소리라 그래. 얘는 내 이름을 불러줘야. 내 이름을 불러줘. 첫 번째 대표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힘 빠졌어. A, 에, 아, 어. 그래서 첫 번째 대표 소리, 에가 됐어. 그럼 P는 두 개 있지만, 글자는 두 개 있어도 소리는 한 번만 나. 그럼 P는 무슨 소리 내릴 것 같아? 준호가 먼저 생각해봐. P는. 이게 다 합쳐서 뭐지? 애플. 애플. 그럼 P가 무슨 소리 낸 것 같아? P가 P 된 거야. P. 자, 이, 으도 선생님 안 써. 왜냐하면, 이것도 그고, 이것도 그고, 이것도 프고, 이것도 프기 때문에. 영어에는 또 이 소리가 없어. 영어에는 이거 없어. 너무 머리 아파? 아니, 기억이, 기억이 있으면 그게 가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야, 그냥 영어. 영어에서는 으 소리가 없어. 으가 없어, 영어에는. 으가 없어. 이응도 없고 받침 이응은 있는데 위에 쓰는 이응 있지? 앞에 쓰는 이응? 그 이응도 없고 으도 없어. 으 소리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고 이것도 그야. 영어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피음만 썼지만 피가 프 소리 낸다는 뜻이야. 그럼 여과의 소리가 뭐가 된? 어이구야, 지워져 버렸다. 여과의 소리가 뭐가 된 거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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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는 L인데 글자 이름이 L이니까 L이 가진 소리는 을이야. 을, 을. 오케이? 오케이. 여과의 소리 벌써 다 못했어. F, 됐네. 그 다음에 E가 끝에 오잖아. E가 끝에 오면 소리가 안 날 때가 많아. 모양만 있는 모양이야. 글자만 있는 거. 소리가 없어. 그냥 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음 없으니까 그냥 에 얘 피가 이쪽 이음에 올라가서 그렇지. 털. 애플. 요거는 사실 그래. 어 준호가 잘 얘기했어. 영어에는 위에 쓰는 이음도 사실 없다 그랬잖아. 그다음 으도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으 소리를 내려고 그냥 쓴 거야. 그냥 영어는 어 사람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읽으라 그러면 감이라고 있지. 감. 한국 사람은 감 이러면서 한 번만에 소리를 내. 근데 영어 쓰는 사람들은 감 소리를 사실 감이라고 내는 게 아니고 그아음을 빨리 하는 거야. 그아음, 그아음 이걸 빨리 하는 것처럼 돌리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읽으라 그러면 엄마 이렇게 딱딱 소리 내지. 엄 소리 한 번에 내고 마 소리 한 번에 내고 딱 두 번만에 내잖아.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리 내느냐? 어음아 이렇게 소리 낸 거야. 어음아. 이걸 빨리 하면 어음아. 어음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 엄마 발음을 시키잖아. 그러면 미국 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은 엄마 이 발음 못 해. 엄마. 왜냐하면 여기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냥 합쳐 버려서 어마 어마 이래. 어마 어마 이래. 엄마를 못 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애플이 아니고 애플 이렇게 소리 내는 거야. 애플. 느리 그거 점점 빨리 하면 애플. 애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리를 합칠 줄을 몰라. 빠르게 붙일 줄만 아는 거야. 애플. 이걸 천천히 하면 애플. 점점 빨리 한다 치자.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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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이야. Apple. Apple. 자, 다음 녀석 보자. 오케이. 아, 또 긴 녀석 걸렸네. 알파벳? 알파벳 한번 불러줘봐. 어, A, A. 아, 근데 배웠네. 응? L. 어, L, L. I. 얘는 이렇게도 써, 이 글자. 이 글자는 이렇게도 써. 어? 이거 글자. 둘이 똑같은 거야. G야, G. G. A, L, L, I, G. A. T. O. R. A, L, L, I, G, A, T, O, R 이었어. 자, 이거 혹시 다 합쳐서 무슨 소리 나는지 기억나나? 쾌, 아, 네. 소 흉내는 잘 내네. Alligator. Alligator요?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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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인데, Tur를 미국 사람들은 Rur 이렇게 발음해보라. 그냥 쉽게 발음하려고, 힘 빼고. Tur, Rur. 이 모양은 똑같거든. Tur, Rur. Tur, Rur.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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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 제대로 발음하면, 미국, 자, 이걸 영국 사람들한테 발음시키면 영국 사람들은 또박또박 하는 편이야, 그래도. 아, 영국 사람 중에 그 우리 학교에 영국 사람 선생님. 어, 원어민 선생님이 영국 분이셔? 네. 오케이. 뭐 그러면? 아니, 그냥 영국 사람이요.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국 분이란 말 아니야? 네. 그렇지. 그거 원어민 네, 선생님. 네, 어? 너무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이거 발음시키면 alligator 이런 식으로 할 거야. alligator. alligator 이런 식으로 해. alligator.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시키면 alligator. alligator 이래. 미국 들어볼까요?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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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아니 미국 발음이에요? 응, 이 사람은 미국식 발음이야. 자, 그래서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A.
그렇지. A 그리고 에 에이, 아 에, 아, 어어 그렇지. 에이, 에, 아,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을까? 이거 오케이. 첫 번째 대표 소리로 하면 돼. 내 이름을 불러줘. 첫 번째 대표, 중간에 있는 건 대표 소리인데,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대표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에, 그렇지. 그 다음에 엘은, 엘은 뭐가 되더라? 엘은, 을. 메롱 하는 거야. 을. 에체이! 메롱 하듯이, 어. 그렇지, 잘한다. 선생님한테 메롱 잘하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가 되는 소리 가르쳐줄게. 아이는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대표 소리, 이. 힘 빠졌어. 그래서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라고? 아이, 이, 어. 뭐라고? 아이, 이, 중에서 얘는 대표 소리 됐어. 그렇지, 이. 그럼 여과의 소리가 뭐된 거야? 이거를 엘리. 빨리 하면, 엘리. 엘리. 에이, 엘은 효과 밖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는데, 엘리. 우리가 안 쓰던 소리니까 어렵지, 처음엔. 엘리. 그래, 좀 비슷하네, 엘리. 그래, 엘리. 그 다음에 얘는 G거든, G. 자, G는 요렇게도 쓰고요. G가 가진 소리는 얘는 모음은 아니기 때문에 내 이름 불러도 없어. 자, 근데 G는 뭐 같냐면 G는 그 G 같아요. 그 G 그 G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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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는 그 G 같아. 그 G 그 G G는 그 G G는 그 G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뭐가 됐냐? 그 됐어. 됐습니까? 에이 또 나왔다. 이게 다 합쳐서 뭐였더라? Alligator. 그러면 이번에 A는 이 중에 뭐가 된것 같아? Allig 뭐뭐 그렇죠. 내 이름을 불러주라고 하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Alligator. Alligator. 그다음에 T인데 T는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T는. T는 뭐가 되냐면 T는 2가 되는 거야. 아까 P가 뭐였다? P는 그러면 T는 오케이. 그 다음에 O. O도 좀 A만큼 욕심쟁이야. O도 네 가지 소리 나 갖고 있어. 보통 세 가지인데 네 가지 소리 갖고 있을 때가 있어. 자,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O. 아. 오. 오. 아. 누구한테 맞았나 봐. 뭐라고? 됐습니까? 오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뭐라고? 부터 해야지. 야 됐어? 자, 근데 여기에 애는 대표 소리잖아. 그렇지, 힘 세지? 여기서 힘을 다 써버렸어. 아, 그러면 그렇지. 오는 수업은 그렇지. 눈치 빠른데? 그래서 O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얘는 R이거든, R. R은 무슨 소리냐? R은 Alligator.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여기까지 소리가 엘리 R처럼 발음되고 있어. 엘리 이러면 R이야 이거에. 엘리 엘리. 그 다음에는 게이 게이가 아니고 게이 게이. 그 다음에 얘는 털털털털털털 엘리게이터. 됐습니까? 자, 오늘 뭐 맛보기고. 근데 준호가 보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좀 귀찮지만 뭐 하나 해줘야 될게 있는 것 같은데. 귀찮아도 준호가 지금 뭐부터 해야 될것 같아, 준호 생각에. 그게 뭔데? 엄마의 잔소리 말고. 선생님의 반성문 쓰. 왜 반성문을 썼어? 자, 선생님이 이걸 줄 거야, 선물로.
컨트롤 P를 누르면 프린트가 될 거야. 이거? 이거? 아, 이거요? 이걸 줄 아, 거야. 뭔가 대단한 건가 했는데. 뭔가 대단한 건가 했더니 별거 아니지, 그치? 아, 이거 그때 영어에서 이거. 비슷한 거. 여기, 요거, 이중. 됐다시 요, 큰 거. 요만한 거 지금 주장을 그래. 이거 오늘 그때 수업을 안 하고 이거만 계속 적었어요. 다른 거 전부 다 외워야 되고. 자, 선생님이 여기에 밑에 보면 이름이 써 있어. 하나, 왼쪽에 있는 건 대문자, 여기 있는 건 소문자지. 처음엔 순서대로 쭉 가. A 대문자, A 소문자, B 대문자, B 소문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옆에 뭐라고 써 있지? 이거 이 숙제를 할때 조심해, 주의 꼭 해야 될게 뭐다? 쓰는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면서 연습을 해야 해야 합니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A를 쓰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A라고 꼭 얘기하라고. A. B를 쓰면서 B라고 꼭 소리를 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는 그 다음 줄은 여기서부터는 대문자 두 번, 소문자 두 번을 쓰네. 그냥 순서대로 간다, 그치?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QP, PQ 막 섞었어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알겠습니까? 꼭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쓰기야. 알겠습니까? 망했지, 그치? 어쩔 수가 없어. 알파벳은 지금 준호 몇 학년? 3학년이면 알파벳을 3학년 게다가 2학기잖아, 그치? 1학기도 아니고. 아이고, 준호도 알긴 아는구나. 근데 그게 참안 돼, 그치? 귀찮아, 그치? 네. 귀찮아서 안 하면 어떻게 돼? 엄마한테 혼나 맞아. 그게 다야?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공부하는 거야? 아니, 형폰 깨기 싫어서. 뭐? 뭐 하기 싫어서? 폰 뺏기기 싫어서. 뭘 깨기 싫어? 폰 뺏기기 싫어서. 폰 뺏기기 싫어서 하는 거다. 오케이. 좋은 이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숙제도 다음 월요일 날 와야 되잖아. 그치? 월요일 오기 전까지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꼭 하라는 얘기는 안할 건데, 이걸 하면은 선생님한테 좋은 거지, 이 숙제 하면은. 다 해서 돌아올게. 이 숙제 하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좋으라고 숙제 시키는 거지. 그치? 이 숙제 하면은 선생님한테 좋은 거지. 준호가 이 숙제 하면 선생님한테 좋은 거지. 잘하네. 똑똑한데. 역시 너야, 그래. 알겠습니까? 잊지 말고 가져가시고요, 오늘.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조금 조금씩 나눠서 하란 말이야. 근데 그걸 숙제를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다? 꼭 소리,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책 찾아서, 좀 찾아줄까? 여기 있네. 오케이. 앉아보자. 우리 채연이.